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에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집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제라카에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집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십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매니아쯤 했습니다. 예, 6절 2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말은 앞에를 연결해야 될 것이요. 앞에 내용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갈릴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으니 예수께 보아대. 예.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빌라도와 갈릴 사람들 그 당시 빗박하고 그 피를 제물에 섞은 사건이 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그 당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술을 넣는 데 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돈을 써보려고 했다가 그러니까 유대사람 반발하죠. 왜 우리 성전 돈을 그런 데다 쓰냐. 그래갖고 또 이제 로마 총독이니까 또 유대사람 죽여버리고 그리고 또 망대가 무너졌는데 16살 죽은 것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다. 그게 이제 망하리라. 그러니까 피를 갖다가 제물에 섞은 사건을 해서 막 핍박한 거 그런 일, 뭐 18명 죽은 거, 이 원인을 어떻게 보냐면 죄가 죄라는 거, 죄 회개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망대가 그냥 기초가 잘못하고 무너진 것이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지. 그게 아니고 그 무너지게 한 거, 사람 죽게 한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그 원인이 뭐냐면 죄였다. 죄. 지금 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죄. 그렇게 망하고. 근데 그러면 그들이 망해서 죽고 한 것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모아가나를 심었는데 열매를 구해서 얻지 못했어요. 그때 포도원에게 내가 3년을 와서 모아가나무에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계속 3년 동안 기다려야 돼, 열매 못 맺어. 그러니까 심어갖고 매년 한 3년, 4년 지내잖아요. 그리고 열매 때가 됐단 말이에요. 뭐 60년이 지났거든요, 이제. 그래도 열매가 없어. 그래서 어찌 땅만 벌냐, 찍어버려라. 찍어버려. 그때 주인이 금년에도 그대로 둬서 1년마다 참아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거름. 이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열매가 회개가 있어야 하는데 두루 파고 오늘 같으면 회개는 통의 자국, 애통, 내 마음을 토하고 구하고 나머지 두루 파갖고 거름을 주잖아요. 그러면 거름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파야 되거든. 내 마음에 파. 하나님의 구하신 자들은 상하신명이라 상하고 통해하심을 명치 아파지 애통하고 내가 죄입니다 울고 가슴 치고 막 그것이 통해 자복한 거예요. 두루 파고 파도가 좀 깊은 것은 내 가슴에 통이 막 애통하고 막 대우를 부르고 그게 이제 진정하겠죠. 진정한 회개의 깊이만큼 깊이 판만큼 걸음 많이기 때문에 깊이 더 통해하고 그만큼 성령 불이
오게 돼 있어요. 그 때문에 서로 파고 걸음을 주겠다. 걸음을. 근데 그래도 아무리 찍었어. 벌써서 열매를 맺지 조건이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렸었어야 했다니라. 찍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1년을 더 기다리지만 그 1년 더 기다리냐고 없다는 거 이제 1년만 하면 참 없어서 찍어보는 거 심판하고 있다는 잘라버리겠다는 거. 예. 그러니까 심판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열매를 맺어버리면 괜찮아요. 열매를 못 맺어 계속 열매 떴다 열매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열매가 뭐냐 삶의 변화예요. 회개했다가 열매 인격이 변화, 삶이 변화인데 회개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 중심으로 사는 삶이 바꿔진 거 회개거든. 인간 이기주의 갖고 다 나 중심이야 나 중심. 선악과 사건도 마귀가 선악과 쳐다 네 눈이 밝아 하나님대로 하나님대로 하고 너가 높아져라 그것이 마귀거든. 회개는 통회했다고 내 죄인다고 낮아진 것이 회개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지금 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 이 얘기만 한데 앞에 연결해야 돼요. 앞에 연결된 것이 지금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다. 뭐 그들이 우리 너보다 죄가 많아서 아니라는 거야. 너희도 지금 기회만 좀 주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 열매 믿으라. 합당한 열매 있는 복된 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종교 개혁하겠다. 뭐냐면 지금 잘못 가고 있으니까 제일 다시 고치자는 거거든요. 고치자고. 근데 오늘도 종교 개혁한다고 이제 교단장 청년들 모인다고 가요. 근데 본인들이 딱 고쳐야 되는데 본인들이 잘못인지 모르고 거의 다 한국교가 죽었다고 썩었다고 개혁한다고 모였는데 본인들이 고쳐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모르더라. 말 들고 거짓말로. 와 나부터 어제 제가 설교했잖아요. 어제 저부터 회개한다고. 자, 이 예루살렘을 떠나 강도만 떨어졌어요. 제사장이 보고 지나 레인도 지나가. 근데 항상 그 제사장 레인을 꾸미고 선한 사마리아에는 기름과 포도주가 기름과 포도주가 없으니까 불쌍함도 없고 기름은 성령이고 포도주는 부엘 능력이거든요. 주님 만났으니까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하고 근데 진짜 레인이 우리가 생각하면 아 그 율법이 있어요 레인이야 너는 그 지장 레인 너야 너 내가 불쌍한 마음 없으면 너야 근데 불쌍한 마음 있냐 그날마다 그 전부가 목사도 나도 똑같아 지금 내가 뭐 종교 계획을 너부터 잘해 너도 너도 네가 뭐 계획을 자신이냐 자격이냐 날마다는 죄인이야 사실은 회개는 나부터 해야 되거든요. 다 뭐 즐겨야 된다고 잘못했다고 다 그래. 근데 사실은 고인부터 문제라니까 정말 이거 그 전에 이 목사들 회개한다고 회초리 강단에서 다리를 올리고요 자기 말을 막 해줄 때 회개한다고 자기들이 떡없이 주장한 사람이지 할 말이 없어. 누구 다들 그냥 누구 다. 그 사람 나요. 항상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랬다는, 아니, 갈릴 사람 피 섞고 뭐, 열매인데 열려두면 죽었다는, 그 사람 말하지 말으라고. 그들 죄가 뭐, 너도 똑같아. 우리들이 똑같아, 우리들이 지금. 어떻게 회개하고 열매해지고, 뭐, 그거 몸부림쳐야 되거든요. 나쯤 됐다. 천만의 말씀, 너 아니에요. 내가 가보면 막다, 따가보면 휴고도 못 되고, 아이고, 떨어져갖고, 벌벌 들고, 그럴 날이 오와요.
아, 최식의 목사의 얘기 그래요. 내가 너 강원 지금 강원 옮겨진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요 일반 목회가 아니고 특수 목회를 했거든요. 가난한 사람, 병신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면서 얼마나 성경 그런 목회를 했어요. 그분이. 그랬는데도 그 말 듣고 놀래버리잖아요. 벌벌 돋고 앞으로 케냐 가고 3년 동안 저 고생을 해결 다 하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 기준은 다르다니까 지금. 자꾸 제가 강하게 막 하거든요. 강하게 하니까 이거 아니지 어떻게 받았다 막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막 강하게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삼부가 저녁에 나오고 하려고 나한테 그냥 전화하고 말려 먹는 거야. 왜냐? 아니 오후에 배점 간다 명료하지. 또 설교를 계속 또 사회가 또 남아라. 오후에 했는데 식사하고 했는데 또 남으라고 질려버렸어요. 근데 아니 아침하고 오후에 집에 안 가, 내가 또 안 못 들어간 사람 있다고. 그러면 그 정도 지쳤는데 또 했으면 이제 끝난 말인데 또 7시 나오라고 하세요. 누가 그냥 내가 아니 나는 너무 당연한데 우리 사모님 편들어야 내 편들 해요. 누구 편들까요? 지금 뭔 소리 깜깜했어. 아니 재미 목사는 그 뭐 매일 저녁마다 8시부터 10시 기도다 따라가? 날마다 8시부터 10시 기도한대. 그거는 매일 오전 예배 9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하고 오후 2시부터 다 이렇게 3시간 하고 수가 안 때려 똑같았는데 할 말이 있어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지금? 나 3시간 안 했거든 설교 어저께? 겨우 1시간 했거든요 1시간 한 30분 조금 더 내가 설교를 은혜 맞지 못하는 거지. 물론 사모는 여러분을 대비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 있지만 아주 질려갖고 그냥 여러분 몸이 쭈시하고 안 되셔 죽겠네 죽겠네 내가 다 나갈 거야 그런 사람 있을까 봐서 내가 대비하니까 그러겠죠. 근데 저는 지금 생활할 때 느끼냐고 개혁해야 한다. 개혁을 느끼냐고 지금 우리가 지금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나라 살릴 것이냐. 저부터 자격 없어요. 나는 세상 레인 누구냐고 나라고 생각해야 돼. 날마다 그러면 은혜가 돼요. 근데 나는 아니야. 맞아. 그럼 해결 그 그러니까 한번 고치려면요. 내가 병들었다고 딱 병을 갖고 가슴을 딱 내놔 의사 내놔야 되거든요. 나 병 없어. 그리고 의사한테 안 가는데 뭘로 병을 고쳐줘? 지가 병 들었다고 해야지. 내가 죄인이라고 나 병 들었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의인으로 죄인으로 왔거든요. 그 예수님이 죄인으로 왔기 때문에 나 의인이라고 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만나줘요. 아! 은혜 받은 것은 죄인이라고 하세요. 나는 의인으로 죄인으로 왔다고 했으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안 만나준다니까. 아니 주님이 우리 내 죄 때문에 피우고 죽으시고 그 피가 아니면 나 못 살아요. 내가. 그 보혈을 나눠보세요. 그래서 날마다 바르시는 베드로 바르실 내가 너 바시냐 너가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날마다 얘기하고 구원파는 회개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을 못하니까 회개가 없대. 그 시기다. 날마다 얘기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천국 못 갈까 봐서 얘기가 아니고 성화를 해야 성화를 구원과 성화 달라요. 영은 구했지만 혼은 안 됐으니까 그때 성화다 성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진행을 했더라고. 날마다 구원을 위해서 계속 성화 거룩해지고 거룩해지고 우리 귀신전 능력에 대한 거룩밖에 없어요. 거룩 내가 거룩한 사람을 다니잖아요. 그 내 안 빛이 나가요. 그 귀신 들어. 근데 귀신이 딱 보고 아이고 내 나다라 그래요. 안 나가. 왜냐면 거룩의 빛이 팍 나가면 팍 귀신 놀라고 나갈 건데 저도 죄가 있는데
나한테 아이고 웃긴다 하나. 왜냐하면 어두운 빛이 없잖아요. 빛의 거룩인데 기독교가 걸어가야 되는데 축복 형통을 얻게 되면 망해본 거예요. 지금 축복 형통이 목적이 됩니까? 변해버린 거예요. 거룩이 목적이 돼야 돼요. 거룩 회개한 만큼 기도한 말씀에 전무하고요, 기도한 만큼 회개한 만큼 보혈의 피만큼 거룩히 하고 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룩이 능력이거든요. 그게 금식하고 철회하고 불받고 능력받았고 똑같아.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태민부사는 5시간 기도하면서 불타고 해먹고 자란 마음 다 보고 얘기하니까 할 말이 있는 거지.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개인 높이는 게 다르지만 듣지 마세요. 우리가 내가 모델 봐야 돼. 우리 예수님 안 보이니까 그 사람 그런 사람 그렇게 보면 그러면 그거에 도전받아야 돼. 우리야 여기 아 부끄럽네. 누가 창피하네. 하고 나는 부끄러움을 느끼겠구나. 이거 느꼈구나. 그 몸을 써야 돼. 그것이 성화를 해.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가 없네. 또 열매가 없어. 열매가. 뭘로? 열매를 보여줘. 열매. 회개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다니엘 보시오. 다니엘이 그가 왕의 그 음식을 진미를 거절해요. 우상 제물이라. 그러고 나서 채식 먹고 10일 동안 그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 한 사람 보여주고 그래갖고 이제 왕이 큰 꿈을 꿨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지. 다니엘이 다 알아봤지. 왕이요 왕이요. 그 신상 보시는데 우리는 정금이고 다 내가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왕이 무릎을 꿇었다 나와요. 왕이 무릎 딱 꿇었다 하니한테 너희 하나님 진짜다 이게 이름이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세계 제일 강대 누구 같아요? 그 세계 제7의 왕이 다니엘 무릎 딱 꿇게 만들어요.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 진짜다고 전 세계에 공포를 해버려. 그 다니엘을 다 숨겨놔가지고 지신 포로 생활을 하되 하나님이 그 중간 대안이셔야 될 거 아니에요. 포로 생활을 끝나면 안 되거든요. 포로 생활은 죄인이 혼을 내서 배를 때리고 그래놓고 차라리 너희들이 유대인 민족 끌려갔지. 그러나 전 세계를 지배한 그 강한 그 왕 황제 거기에 다니엘을 속에 넣어놓고 다니엘이 대안 다니엘을 통해서 왕을 무릎게 만들고 세계 모든 만족벽까지 다 하는 것을 유대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찬스가 다니엘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 사람을 쓰시오. 바로왕 시대는 모세를 숨겨놓고 아까 나온 때는 엘리야를 딱 숨겨놓고 그 시대는 다니엘을 숨겨놓고 하나님 비장의 무기가 있어요. 비장 마지막 카드. 마지막 카드. 이 마지막 카드 갖고 마지막 때려버려야 되거든요. 이 카드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마지막 카드가 돼야 돼요. 지금 비슷해요. 그것도 비슷해서 너나 똑같구만. 뭘 개울해. 어때요? 아니 고쳐야 되는데 루터는 개울해버렸어요. 그 1517년이 그 시대에 그럼 몇 년 됐습니까? 지금 50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아무 계획을 못 계속 변질되었고 루타임은 지금 우리 천주교 그대로 지금 천주교 그대로 똑같아. 지금 다 죽을 사단의 종교 개토릭이 더블씨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대로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 그 한 사람 루터 때문에 지금 겨우 20살아. 또 이제 오래다 해보니까 다 이제 죄가 묻어버리고 세대가 돼버렸어.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누구 주고 역사가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사라졌어. 원래 기준이 이게 기준이 이게 잣대가 이게 잣대에 탔거든. 잣대 또 만들었어. 또 만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자꾸 이걸 자꾸 적어야 할 거거든요.
내가 그냥 여기서 처음에 곧 달라졌어요. 지금 현재. 원래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이 그대로 안 와버려요. 다 바꿔버려 갖고 바꿔가지고 전혀 원래는 빨간색으로 하는데 판을 바꿔버렸어 지금 이제 교회가. 원래 이거 돌아가 이게 변했다니까. 변했는지도 몰라 이제 지금 다 죽어버렸어. 그 어제 전기업 원장 저 그게 오늘 훌륭한 시간이잖아요. 너무 통과 안 됐잖아요. 떠오시 때문에. 모두 신학자 인정한 때 아니냐고 그러더래. 아니라기도. 그, 얼마나 원통 터진 일이요. 다 인정한데 니 혼자 그러냐 하고 너무 통과 안 시키면 저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연락하고 그냥 우리 교회 지성 연락했다 해보자. 우리 교회 안 듣게 천천 임명해준다 했습니다. 그 아이고 떠올리지 마 느껴도 만들어야 하나 뭐 제가 연락하게 그렇게 훌륭한 거죠. 다 썩어없어요. 썩어있는 몰라 지금 다 90%가 WWE에 가갖고 저렇게 날리고 내가 뭔 힘으로 가냐고 지금 아니라고. 근데 아니라 WC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사람을 안 바꿔줘. 변화도 안 되고 다 시기의 질투 분쟁하고 주님의 마음. 그럼 나도 이런 말 너도 자격이 없어 사실. 제가 뭘 붙습니까? 그 개발 능력이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죄인 줄 알아. 나만 여기밖에 안 해. 그 원래는 이건데 내가 지금 이것이냐고 이것인 줄 알긴 아니라 되게 변해버렸거든. 변해본지는 알. 변해본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지금. 그럼 누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있더라고요. 어제도 어느 목사한테 전화하고 그분도 남았는 게 자기 얘기하고 싶었는데 남았는 게 기쁨이 행복이라고 막 하면서 막 숨은 사람도 있어. 그런데 딱 발굴해요. 이제 알고 볼 때 진짜로 있어. 아 그런 사람도 찾는 거야 지금. 발굴 7천명 있거든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남았나면 아니다. 바보 왜 7천명 남겨라 딱 지금 7천명 찾고 있어. 그 7천명이 종교를 보여주고 있어요. 연결되고 있고 이미 엘리야가 내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 만들어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통하고 속이 상해 죽고 이건 아니야 막 그렇게 해가지고 여수에서 순천에서 멀리서 막 오잖아 이렇게 쭉 오시면 되잖아요. 어제도 그 다섯 분 등록했더라고 보니까. 아 이성교사가 치유사가니까. 어제 보니까 이 오세훈 여사도 거기서 벌써 불사했더라고. 막 치유가 나타나고 막 보여줘들이 막 문자 받고 왔어. 벌써 용산 잠실도 똑같이 해주고 막 이번 잠실팀 8명 일몽 갖고 거기서 훈련 받고 왔어요. 따로 그 뭐 거기서 해 막 그렇다. 할렐루야. 희망이 있어요. 지금 일하고 있어요. 불이 모아갖고 병원을 병도 고치고 역사가 나야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지. 돌아가야지.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 열매가 없네, 열매. 단일 열매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열매 맺어줘야 돼.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오후 4시에 하고, 그래도 1시에 맞다니 6시에. 그래갖고 또 남아라. 또 와서 질려버려. 질려. 재밌게, 재밌어 보다는 재밌게 없이 남해. 아, 주님이, 캬, 우리 쓰시겠다는. 쓰시겠다는. 막 그 뭐, 야 기쁘고 즐겁고 재밌고. 저는 재미로 지금 또 7시 차도 가야 돼서 재미로 갈 거예요. 또. 오늘 집에 올 것이고 내일도 집에 갈 것이고 내일 밤중에 내려온 걸로 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예 죄송하고 미안하니까 지금 이건 다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아니고 뭐 바꿔 뭐 그게 똑같네. 뭐 너도 똑같은데 누구를 기억하냐. 너 똑같아. 그 저는 능력과 재능 없는데 내 몸을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여기에 올인합시다. 오늘 올리는 게 좀 쉬고 멋있는 게 쉬고 그 뭐든 문제를 겪었어. 아니요. 근데요 우리 자전거 타기예요. 자전거 타기.
서 있으면 또 뭐죠? 계속 받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3시간, 6시간 기도. 그죠? 그 여기 열려갖고 이왕이면 이 비행기가 뜰 때 어렵거든요. 떠버리면요. 잔잔히 800km, 1000km 날아버려요. 1000km. 우린 그 올라가야 돼. 조용히, 조용히. 사이카는요, 100km, 200km, 쉥쉥! 소리 내고 달려요. 근데 비행기 속도 못 따라가요. 시끄럽게 다는 건 아니에요. 조용하면서도 깊이 들어가가지고, 주님 영상 듣고, 교제하고, 평안 있고, 기쁨 있고, 그럼 내 자식 문제 해결되고, 내 남편, 교회 다 해결된다는데, 이게 주님 원하는 수준이 다르다니까, 지금. 수준이 있잖아요. 다 죄 때문에 망하고, 망한지도 모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 아버지. 제자랑 레인이 율법에 파기어도 해야 하지마. 그 날마다 나는 맨날 불쌍한 마음이 없으니까 조금만 있겠죠. 그 조금 갖고 안 되니까. 기름을 퍼들려 저기다 나눠주다 끝나버리잖아요. 막 터져 나눠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나만 생긴 거잖아요. 그게 답이요. 그만 살아요. 선줄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